본부 차관님, 예. 조금 전에 정점식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보고 사무규칙의 개정 내용이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예. VIP 보고서 있죠, 법무부에. 예, 있습니다. 제출하세요. 그 뭐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내용은 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세요. 뭐 내부 보고서라서 그 내용에 그걸... 네. VIP 보고서 내용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보고하도록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그 수사 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 대상 유형이 유형을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형을 구체화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사전 보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수사 단계에는 내사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오보입니까? 뭐 제가 뭐 오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말한 이렇게 지금 다릅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으면 법무부에서 대응을 해야죠. 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설명자료 냈습니까? 예, 설명자료는 제가 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이렇게 지금 검찰 보고 사무규칙은 당사자가 검찰인데 네? 검찰과 네. 상의한 적 있습니까, 사전에? 여기는 이제 큰 대강만 그러니까 보고한 대강만 거예요. 하더라도 앞으로 해야죠. 예.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협의해야죠. 예. 당사자가 검찰인 거 맞죠? 보고 주체는 아무래도 검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네,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의견을 들어서 예? 정리한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를 해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조국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점에서 법무부 차관이 직접 대통령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옥죄기를 하고 손발을 다 묶는 이런 행태 묵과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차관님? 유념하겠습니다. 차관님은 윤석열을 배제한 수사팀 꾸리자고 제안한 분이에요. 법무차관은 무엇을 해도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차관직을 내려놓고 검찰개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송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일면 동의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 법률 개정 사항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우리 차관께서 이례적으로 지금 여러 차례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하는 형태로 하고 또 그 내용들이 이 거의 검찰에서 실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검찰 조직이 동요를 하고 이런 부분들 차관이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적 안정성 그다음에 조직의 직무 충실성 이런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좀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성찰하고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더 잘하고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법도 현실에 맞게끔 해서 개혁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실무를 하는 당사자를 왜 배제를 시키고 그런 보고를 합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대 혼선이 야기되는 이런 행태들을 왜 차관이 나서서 보여주냐고 지금 따지는 것 아닙니까? 예? 검사들이 제대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네. 네? 권력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것을 차단해줘야 되는 게 장관이나 차관의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인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응? 위협을 받고 있다.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지적이...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든 폐지하든 기본적으로 법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법무차관이 대통령과 함께 밀담 형태로 나누고 언론에서는 법무부에서 볼 때는 오보라고 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뭐 장관이 안 계신 가운데서 차관 업무를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대통령님께 보고를 두 번을 했습니다. 네. 두 번 다 뭐 차관인 제가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는 게 그렇게 썩썩게 좀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고요. 다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보고한 내용은 법무부에서 그동안 쭉 발표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 드린 것이고 또 그 내용은 핵심은 검찰과 함께 차관님, 간다는 것입니다. 차관님, 예. 대통령께서 수사 권력 기관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론 뭐 차관이지만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불러서 이런 상황 지극히 적절치 못합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죠. 인권수사규칙 개정할 때도 격상시키고 개정할 때도 입법 예고부터 하고 이제부터 대금과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